여러분 안녕하세요. 맨몸 운동에 스웩을 더하다 갑바 채널의 정한별입니다. 오늘은 바로 지난주 수학학개론 영상 다이내믹 정리에 이어서 스태틱 기술들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영상들을 저희가 쭉 정리를 해서 거기에 나레이션을 입히는 형식으로 정리를 해 보았고요. 참고 영상들과 함께 오늘도 스태틱 공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자, 오늘도 역시나 지난번 다이내믹 편에서 저희가 머슬업, 차오르기 등을 건너뛰었던 것과 같이 풀업, 푸시업, 딥스 등 정적이긴 하지만 너무나 당연한 그런 것들은 건너뛰고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다룰 저희가 정적, 즉 스태틱 스킬은요, 정말 레버 종류처럼 완전히 정지되어 있는 기술들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거기에 추가로 헤페스토, 임파서블 딥스 등 흔히 말하는 힘 기술 들도 함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태틱이라는 큰 범주 안에서요. 자, 그럼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같이 공부해 보실까요? 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물구나무입니다. 흔히 물구나무 하면 거기에 연계된 다양한 기술들이 존재하죠. 우선 물구나무 서기, 즉 핸드스탠드는 말 그대로 땅바닥에 손을 짚고 거꾸로 뒤집어져 있는 자세를 취합니다. 저희 팀에서는 황우선 씨가 이 기술을 굉장히 잘 하죠. 무려 1분 40초라는 홀딩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구나무 서기에서 파생된 기술로는 역시 물구나무 푸시업을 들 수 있겠죠. 말 그대로 물구나무를 서서 푸시업을 하듯이 팔을 굽혔다 펴는 동작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90도 푸시업이 있습니다. 저희 팀에는 정우석, 김홍진, 이준명 씨가 이 기술을 굉장히 잘 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이것은 몸이 완전히 수평으로 내려와서 벤트 한 플란체를 유지했다가 다시 물구나무로 올라가는 그 전체 각도가 90도를 이룬다 하여 90도 푸시업이라고 불립니다. 그 다음에는 플래그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물구나무 자세를 선 상태에서 두 팔은 땅에 그대로 붙인 채로 다리와 몸만 완전히 옆으로 기울어진 상태를 취합니다. 그 다음은 한 손으로 물구나무를 서는 원암 핸드스탠드, 한손 물구나무 서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물구나무만 해도 다양한 기술들이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네, 그 다음은 레버 종류로 구분되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레버란 크게 백레버, 사이드레버, 프론트레버, 즉 앞, 뒤, 옆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백레버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몸을 뒤집은 채로 몸이 마치 엎드린 자세를 취하는 동작입니다. 다음은 사이드레버인데요. 이것은 흔히 한국인들은 휴먼 플래그 혹은 가로 본능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똑같은 말이고요. 휴먼 플래그 가로 본능으로 해도 검색이 충분히 잘 되기 때문에 이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프론트 레버입니다. 프론트 레버는 저희 팀의 국내 탑 클래스에 있는 영훈이 형이 계시죠. 프론트 레버 기술을 굉장히 잘 하십니다. 프론트 레버의 경우 백 레버와 반대로 누워있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이 프론트 레버에서 팔을 완전히 굽힌 채로 유지하고 있는 자세가 있는데요, 이것을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평행봉 혹은 링 위에서 프론트 레버와 같은 누운 자세를 취하는데 이때 팔과 몸이 수평을 이루고 있는 빅토리안이라는 자세가 있습니다. 네, 얼핏 보면 프론트 레버보다 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프론트 레버보다 훨씬 상위에 있는 동작이죠. 다음은 땅에서 마치 빅토리안 자세와 비슷한 형태를 취하는 드래곤 프레스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드래곤 프레스의 경우 빅토리안보다는 좀 쉬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스태틱 기술을 잘 안 해서 잘 모르지만 빅토리안보다는 쉽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아요. 어쨌거나 둘 다 굉장히 어려운 동작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음은 CTI라는 동작인데요. 이것은 제가 말로 설명하기 힘들어 바로 앞에 있는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철봉에 손을 올리고 팔을 편 채로 몸을 일자로 유지해서 버티는 동작이에요. 보통 본인이 직접 다리를 이렇게 뒤로 끌어오기는 힘들어서 다른 사람이 보조로 다리를 당겨주거나 합니다. CTI는 Close to Impossible이라는 말의 약자라고 하네요. 네, 이렇게 레버 종류를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백레버, 프론트레버, 그리고 이 다음에 보여드릴 플란체 같은 이러한 동작들의 경우 대체로 건너가는 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은 웅크리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턱 자세에서 시작을 해서요, 이 턱에서
골반만 좀 들어 올린 형태의 진화된 단계의 턱, 어드밴스 턱 단계를 거쳐 한 다리만 뻗고 있는 원레그, 그 다음에 양다리를 벌린 스트레들, 그 다음 이 다리를 모아준 최종 형태, 풀 자세로 넘어가게 되죠. 이거는 사실 일반인 입장에선 다리를 벌린 게 더 어려운지 좁힌 게 더 어려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난이도를 체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 모든 동작은 다리가 벌려져 있는 게 더 쉽습니다. 무게가 분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풀, 그러니까 즉 그 이름 그대로 앞에 스트레들, 원레그, 턱, 어드밴스 턱 등을 붙이지 않은 동작, 백레버, 사이드레버, 프론트레버, 플란체, 이 단어 그 자체로 이름을 붙인 동작들은 대체로 풀 자세를 만들었을 때 인정을 하고 그 이름을 붙여줍니다. 네, 다음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플란체 종류입니다. 플란체의 경우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으니까 영상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 플란체가 앞으로 더 기울어져서 팔과 몸이 수평을 거의 유지한 채로 손목이 거의 완전히 꺾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데드 플란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팔을 극강으로 벌려서 플란체 모양을 하고 있는 말티즈라는 동작이 있습니다. 이 말티즈 같은 경우는 와이드 플란체, 팔을 조금 넓게 잡고 하는 플란체와는 다르게 거의 가슴이 바닥에 닿을 정도로 팔을 벌려서 하는 플란체를 얘기합니다. 이 플란체로 가는 동작, 사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게 몇 개 있는데요. 엘보우 레버와 벤트암 플란체입니다. 엘보우 레버는 팔꿈치를 두 개 다 배에 붙인 채로 팔꿈치에 지탱해서 몸을 일자로 유지하는 동작이고요. 벤트암 플란체 같은 경우는 팔꿈치를 배에 대고 있지는 않지만 플란체와는 달리 팔을 굽혀서 버티는 동작이므로 플란체라고 사실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벤트암 플란체도 물론 대단한 기술임은 틀림없죠. 그 다음은 딥스의 상위호환 동작, 임파서블 딥스입니다. 임파서블 딥스의 경우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팔이 90도를 그리며 그대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얼핏 설명만 들으면 그냥 딥스와 똑같을 수 있기 때문에 앞에 영상을 잘 보시면 얼마나 힘든 동작인지 대략 감이 오실 겁니다.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한번 시도해보세요. 정말 말도 안 되게 힘들다는 것을 깨달으실 겁니다. 네,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다음은 백 머슬업이라고 불리는 헤페스토 동작입니다. 극강 기술이죠, 정말. 이게 제가 알기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5명이 채 안 되는 걸로 아는데 그중 4명이 저희 팀입니다. 아주 자랑스럽죠. 저희 팀의 이준수, 정재호, 김홍진, 이준명 씨가 이 동작을 굉장히 잘 하고요. 다른 팀에서는 아마 광주에 있는 팀 멤버분이 한번 하시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이 헤페스토를 단순히 넓게 벌려서 올라가는 것이 아닌 또 아주 팔을 넓게 벌려서 어깨가 마치 탈골된 형태를 취한 상태에서 올라가는 걸 엔트라다 디 엔젤이라고 하는데요. 와이드 헤페스토보다는 더 상위 동작이죠. 이것은 유연성도 상당히 동반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국내에는 이준명 씨 말고는 하는 사람이 없죠.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 외국에도 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이준명 씨가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그립이 보통 헤페스토의 경우 언더그립을 취하고 있는데 오버그립 헤페스토를 하는 사람이 또 있죠. 바로 이준명 씨입니다. 오버그립을 아주 언더그립보다 훨씬 수월하게 쑥 올라가시는데 대단합니다. 아주. 네, 마지막으로는 넥홀드가 있습니다. 와, 이건 진짜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물론 멋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빡센 동작이죠. 힘들다기보단 고통을 이겨내야 하는 그런 동작입니다. 말 그대로 목으로 걸고 버티는 동작이에요. 외국 애들은 이걸 꼭 연계 끝에 하나씩 넣던데 왜 넣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스태틱 동작 다양하게 한번 알아봤고요. 지난번에 다이내믹에서 마지막에 제가 그립에 따른 기술 이름의 변화를 설명드렸듯이 오늘 스태틱도 사실상 그립에 따라서 그리고 기둥을 잡든 바를 잡든 패럴렛을 잡든 그런 식으로 어딜 잡고 있냐에 따라서 또 동작 이름이 많이 나뉘기도 하지만 결국 그것들을 살펴보면 동작 앞에 추가로 조금 더 붙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바 플란체, 스트레이트 바 플란체, 피바 플란체, 그 다음 기둥 말티즈, 기둥을 잡고 하는 말티즈를 기둥 말티즈라고 하죠. 등등 그립 혹은 어딜 잡고 있냐에 따라 나뉘는 것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다루지 않도록 하겠고요. 그 외에 다양한 스태틱 기술들, 여러분들이 몰랐던 거 오늘도 이렇게 알게 되셨다면 저희는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처럼 저희가 놓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댓글로 말해주세요. 그 말씀들 하나씩 모아놨다가 다음에 또 영상으로 제작해서 다른 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오랜만에 하네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갑바 채널의 정한별이었습니다. 짠!